오늘 시포스라는 동네에 일하러 왔어요. 그리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영상을 하나 찍고 가려고 해요. 날씨는 별로 좋지 않네요. 아, 그렇지만 그냥 가려니 아쉬워서 영상 좀 찍어 보려고요. 지금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이 물들이 시드니 미들 하버, 중간 하버예요. 한국. 이 미들 하버를 둘러싸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촘촘히 다 지어져 있답니다. 부잣집들. 네, 이렇게 배를 정박해 놓은 데가 많이 보입니다. 여기 조그만 그 개인용인지 그 선착장으로 가고 있어요. 저기 또 이렇게 멀티밀리언 달러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선착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거기 더 많은 배들이 있죠. 비가 조금씩 와요. 흩날려요. 저기 산에 있는 집들 좀 봐요. 나무와 집들과 바로 앞에 미들 하버가 보이는 부잣집들이에요. 지난번 낚시 영상에서 딩기 조그만 배를 설명했죠? 지금 여기 봐요. 여기 선착장에서 여기 자기 배까지 가려면은 이게 지금 뛰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. 점프할 수도 없고 그 조그만 딩기 조그만 배를 타고 노를 젓거나 아니면 조그만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자기 배까지 정박해 있는 자기 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배들이 있습니다. 딩기. 여기도 저 뒤에 딩기가 보이죠? 딩기. 저 조그만 거 타고 자기 배로 가는 거예요. 네, 여기 딩기가 있죠? 이 딩기는 보통 여기 보니까 다 모터보트는 아니고 다 노져서 가는 거예요. 저 위에 또 이렇게 멋있는 삼층집도 부잣집이고요. 네, 360°. 또 여기 하버 건너편에 있는 저 언덕에 보이는 부잣집들도 보이죠? 다 부잣집들이에요. 시드니의 부자들은 다 이렇게 강가나 하버, 만 이런 데 살아요. 시드니 시내 한국 오페라 하우스 있는데 그런데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집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. 지금 여기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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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데는 아니고 웬만큼 비싼 데예요. 지난번에 소개한 뭐 오스만, 뉴트럴베이 이런 데보다는 약간 싸지만 이렇게 미들하버에 그 뷰를 갖고 있으니까 다들 저 뷰가 보이는 집들은 무척 비싼 집들이랍니다. 여기 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요. 여기서 뭐 여름에 간단하게 수영할 수 있는 데인가 봐요. 여기 계단이 있는 거 보니까. 그러면 대충 감상했으니까 다시 차 세워놓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어요. 이 계단을 따라서. 비가 잠깐 멈춘 사이에 하늘이 저렇게 멋있게 보이네요. 실제로는 훨씬 더 멋있어요. 하늘을 한번 더 찍어봐요. 오늘 제가 일하러 온 곳은 달우두 차일드 유스 패밀리 센터예요. 건물이 좀 유서 깊은 것 같아서 찍어봅니다. 여기 보니까 달우두 홈이라는 데가 1928년에 달우두라는 사람이 이 집을 조금 불우한 가정에다가 사용하라고 도네이션 했나봐요. 기증했나봐요. 그래서 저 건물이 오리지널 건물이랑은 좀 틀리겠지만
그 오리지널 건물에서 조금 뭐 증축한 것 같습니다. 일 끝나고 주변 씨푸드 좀 찍고 갈 거예요.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